멕시코까지 들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 얼굴 좀 비춰주시겠어요? 잘생겼죠? 참 흔치 않을 겁니다. 자기 얼굴 보면 만족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는 제 얼굴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제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생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흡족해요. 제 얼굴이.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얼굴이 조금 일그러져 있어서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고 또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엊그제 병원에 갔더니 95% 정도 회복되었노라고, 남은 5%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 주셨고 관심 가져 주셔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더 하나님의 강단 앞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목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주실 건가요? 갑자기 아멘 안 해주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목자같이 그 큰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그저 이 말씀이 잠시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가슴에는 새겨지며 우리의 삶에는 드러나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드시고 함께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벌써 이제 손은 드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오늘은 조금 버전을 흔들어 볼까요? 할렐루야. 아유,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 드신 그 손에 화답하셔서 함께 손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아홉 번째입니다. 제목을 기억하여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길게 적어봤습니다. 기억하여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 제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전을 설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것을 다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겁없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저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을 다 정말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에 결국 성전이라는 통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신다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있을까? 비단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 시작했던 아버지 주머니의 동전에 손을 댔던 일이 6학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아버지 지갑에도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후에 수십 년이 흐른 다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이 일을 꼭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때 아들이 7살 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빠의 이 행적을.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빠 은혜 받았어요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도둑놈이었어? 맞습니다. 도둑놈이었습니다. 몹쓸 짓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그때 제 가운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 율법대로 그대로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죽었죠. 탁 하고 죽었죠. 손을 대는 순간 하고 죽었죠. 아버지 손 지갑에 손을 탁 하고 죽고 땅이 열려 죽고 하늘에 천둥 번개가 쳐도 죽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거두가셨을 겁니다. 그냥 영을 쑥 뽑아가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이선진이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살려주셨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제가 강단에 여기 서 있지만 부모님을 100% 공경한 적 없습니다. 미워한 적도 있고 차라리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 입술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은 적도 있습니다. 그 순간 사실은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율법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승현이가요, 제 아들이 이제 11살인데요 이 녀석이 힘이 세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무술을 한다고 제가 탁탁 가르쳐준 게 있거든요. 근데 짜진 대로 했어요. 각본대로 하면 탁 하고 돌리고 탁 하고 돌리고 탁 하고 돌리면 이 아이가 저에게 탁 장풍을 하면 제가 으악 하고 쓰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쓰러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탁탁탁 하고 제가 먼저 딱 때렸어요, 머리를. 죄송합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 그런데 그리고 저는 너무 좋아서 뒤돌아 섰는데 갑자기 엉덩이 뻑 하고 제가 휘청했습니다. 휘청. 발길질로 제 엉덩이를 찬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뒤돌아본 모습은 정말 분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이 자식 하다가 제가 말하거든요. 그러면 성경대로는 분명히 이 아이는 장난친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너무 분해서 지 아비를 친 거거든요. 그러면 11살 때 얘는 죽었어야 됩니다.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저 아이 잘 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거우니까 잠시 적용했는데 적용하다 보면 그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절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지금 다 죽어 있어야 되죠.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살리실 통로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말씀 이후에 주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 그래서 다시 살아가게끔 힘을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착 시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나사렛이라냐 갈릴리 이런 곳에서는 매일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속죄일 중에 1년에 한 번 모두가 속죄를 받는 날을 다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정하신 것을 통해서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364일은 네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달랑 와서 회개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한 날을 통해서 너의 죄를 살피고 기억해서 다시 구별하여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6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살피면서
경건하게 이날을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괴롭게 할지는 무슨 말이냐면 너의 죄를 스스로 살피며, 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살피며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너를 다시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인생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원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며 죄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를 또 경악시킨 사건이 있죠. 19세 청년이 17세 친구를 아는 사람을 아는 여동생을 죽인, 그리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살인하는 영화, 폭력으로 물든 영화, 그리고 살인하는 오락,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심지어 그것을 진행하는 동안, 시신을 훼손하는 동안 자기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서 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밤중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장면을 보고는, 그 사진을 본 사진을 보고는 인터넷 장면 중에 하나를 따와서 했겠거니 그래서 장난치지 마 이러고 그냥 잤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감히 그걸 친구가 진행한 걸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그 생각이 그의 삶을 장악했고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현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는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이다, 사회가 무관심해서 그렇게 되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 땅이 노출시킨, 아니 사탄이 장악한 문화, 사탄이 장악해버린 오락에 물들어서 세상의 풍조로 그것이 투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탄이 조작한 일이 세상에 투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일의 풍경을 보면 제가 복도를 지나서 막 내려오다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앉아있는 아이들은 노는 아이들이 아니라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열이면 열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은 오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동차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폭력물에 물들어서 스나이퍼가 되어 좀비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다른 아이들이 다 모여서 멋있다고 보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어김없이 그 아이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인사합니다. 얘들아 안녕! 이렇게 일부러 크게. 그런데 세 번, 네 번을 막 얼굴을 때려가면서 해야 한 번, 아, 그렇다고 뭐 심하게 때렸다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갑자기 제 이미지가 이렇게 정신차리라는, 그렇게 하면 그제서야 하는 게 한 번 보고 그냥 왜 날 건딘 거야 이런 표정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인사하잖아, 인사하자, 그럼 안녕하세요 이러고는 바로 무표정으로. 어느 날 희원이하고 승현이가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놈들이 그냥 아빠 설교 듣고 싶은가 보다, 이놈들이 그냥 예배를 이제 기쁨으로 드리는구나, 이런 기대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 주일이 기다려지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희원이가 하는 말, 오락하는 날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저희 부부가 아이들의 오락을 너무 노출시킬 수는 없고 아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15분씩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빠 핸드폰이든 엄마 핸드폰이든 선택해서 이 아이들은 15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분이야? 굉장히 막 스릴 있게 합니다. 얘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시간에 집중합니다. 대단한 교육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탓하기 이전에
주일의 의미를 오락에 빼앗겼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토요일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토요일에 해.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토요일을 기다리고 어쩌면 주일을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걸 떠나서 제 생각에 갑자기 못하게 하는 것도 차단하는 것도 또 완전히 다 노출시켜서 얘가 아주 지겹도록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맛보지 않아서 그냥 무관심하게 될 때까지 그냥 노출시키는 것도 해답은 아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모든 것에 잠식되고 말아버린다는 것. 그래서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에 대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기준이 뭐냐면 기억하여입니다. 기억하여.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의를 제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러나 이전에 있는 것들, 앞으로 다가올 것들 가운데 잘못된 것,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구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18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행하지 말고 또 하나는 행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규례와 가나안의 규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노예 생활로 있었던 애굽에도 규례와 풍속이 있었고 그들이 지켜 행하던 규례와 풍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규례와 풍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어서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배타적이고 소심해서 외고집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겁니다. 애굽의 규례도 있고 풍속도 있고 가나안의 규례도 있고 풍속도 있지만 그것을 따를 땐 너희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말씀과 규례만을 따라라.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인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나쁜 것이 어디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해 놓으셨는데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장악하여 그의 생각과 이성을 통해 나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 이후 사람을 통해 그 생각을 장악하고 그 이성과 지혜를 장악해서 사단이 창출해낸 잘못된 것들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휴먼 드라마,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가슴 뭉클해집니다. 아, 사람의 가치가 너무 귀하구나. 은혜가 돼요. 심지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막장 드라마,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삶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마치 그것이 사회인 양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라는 의학적 발달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운 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많은 과학적인 것을 찾아냈지만 어떻게 생명으로 잉태되는지는 찾아내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성이 됩니다. 그런데 선정적인 포르노, 그것을 만들어서 성이 돈벌이가 되게 하고 놀이개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
이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즐기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때는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소설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상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TV, 게임, 온라인, 문화를 장악해서 선정하고 자극하고 더 강한 메시지로 지나친 과장으로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현실인 양 착각하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썩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TV를 눈으로 마시는 구정물이라고 했습니다. TV는 사단이 만든, 눈으로 만든 구정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으로 마시는 것이 결국 몸을 썩게 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요? 여러분, 폭력의 잔상이 20년의 생각을 지배한답니다. 폭력의 잔상이, 내게 들어왔던 강력한 폭력의 잔상이 내 삶을 20년이나 장악한답니다. 그래서 전쟁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내 전우가 갑자기 총에 맞아 죽고 머리가 터지고 뭐 피가 터져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전쟁 이후에 정신과 질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살을 한답니다. 버티지 못해서. 저도 연초에 영화 베를린을 보았습니다. 하정우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류승범이 나온. 강력하죠? 보셨나요? 그때요, 하정우가 류승범 관자놀이에 총을 겨눕니다. 맞나요? 어쨌든 누가 누구를 총을 관자놀이에 총을 겨눕니다. 그때 류승범이 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북에서는 관자놀이에 총을 겨누지 않습니다. 그게 왜 명자, 왜 잘 들어보세요. 아직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그러자마자 이 딱 겨누고 있는 이 총을 피해 싹 한 바퀴, 아 이게 돌아야 돼? 싹 한 바퀴 돌고 빡 제압합니다. 너무 거기 그게 강렬한 거예요. 저에게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아무나 되면서 막 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도록 숨겨놓았던 대학생 때 가지고 있었던 비비탄 권총을 찾아내요. 서울에서 형님에게 선물 받았던 총인데 시골 마달리 7년 목회 동안도 계속 서랍에 놓고, 그리고 다시 서울에 올라올 때도 버리지 못하고 제 서랍에 놓았던 그 권총을 꺼내들고 저도 모르게 계속 그 역할을, 계속 저도 모르게 아무데나, 심지어 여호수아 청년부실에 지금 제 서랍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문득 너무 허탈한 거예요. 수개월 동안 저는 그 관자놀이에 빠져서, 어느 날 제 아들이 아이언맨 3를 친구들이 다 본 것 같다고, 그런데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안 됐지만 재밌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아이가 저한테, 아빠 아이언맨 3 봤어? 그런데 문득 이 아이가 갑자기 뭐 3명이면 4명이든 막 야! 봤지? 쫙쫙 봤지? 막 이러면서 하는데 수트가 착착 날라오고 막 봤지? 막 이럴 텐데 얘는 이러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아이가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내가, 당신이 이해해주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아이언맨 3를 보고 싶은데 어때? 근데 눈을 질끈 감고 그러세요. 그래서 희원이에게 어떻게 되냐면, 내일은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노는 날이야. 희원이 너무 좋아서, 우와 신난다, 엄마 나랑 뭐하고 놀 거야, 우리는 모래놀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승현이와 저녁에 아이언맨 3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가 우와 저게 그 장면이야, 저게 그 장면이야, 우와 저게 그, 막 신이 나가지고 막 토해내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멋진 아빠야,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는 정말 대단한 아빠야, 제 스스로 막 자아만족을 하면서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그것을 보니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갑자기 승현이는 소파에서 슉 하고 날아 뛰어옵니다. 그리고 무작정 희원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혼자 막 뒹굴면서 옷을 다 입었다고.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보온병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 새 보온병 하나 가지고 이 보온병 겉 상자가 있습니다. 종이 상자. 그러니까 보온병을 싸고 있던 상자. 보온 그걸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보온병 꺼내도 돼요? 꺼내, 어차피 쓸 거니까 꺼내더니, 아빠 이거 버리실 거예요? 버릴 거지? 제가 써도 돼요? 써도 돼. 갑자기 이 아이가 신나가지고 뭘 막 하더니, 제가 예전에 준 레이저 볼펜이 있습니다. 뒤에는 파워포인트 용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볼펜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아이에게 줬는데 이걸 그 상자 위에다가 스카치테이프로 돌돌 말아 붙이고 팔에 끼는 겁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 누르는 겁니다. 아야맨 무조건 쏘는 거, 무조건 거울을 보고 자기를 막 쏴요. 자기를 막 쏴요. 반사되는 자기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상상력에 도움을 주었다. 아이 다른 친구들과 분명히 그날 가서 대화를 했겠지? 라고 위로받기에는 너무 못된 짓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잔상, 무엇이 우리의 생각의 잔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투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보는 것, 여러분이 관심하는 것, 무심하게 쳐다본 것까지도 여러분의 생활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장악한 문화와 오락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담아낼 때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18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 이 말을, 이 규례를 지키라. 그것에 관심 갖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에게 장악되고 맙니다. 18장 24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채택하진 않았지만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종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풍조로, 더러워진 제약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땅이 토해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도 택함 받았지만 그들도 그 땅에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택함을 받았다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잔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지 않고 세상의 오락과 문화와 선정된 것을 여전히 내 생각과 눈에 들여가는 한 우리도 결국 토해내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내 삶을 담아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라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것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 반드시 지켜낼 것을 이야기하시면, 반드시 죽여낼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 그것들을 강력하게 단호히 끊을 것을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지금 이 시기가 감자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저도 감자 수확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멋있게 막 일주일 동안 햇빛에 그을리며
나시 한번 입고 나갔다가 다 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는 꽁꽁 싸매고 뭐 다 하고 완전 해서 열심히 나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굉장히 고된 노동입니다. 수확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한 일주일을 끝내놓으면 야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이제 어르신들 집으로 방문하려고 가면 어르신들이 없어요. 다 어디 가셨지? 밭에도 없어요. 어디 가셨지? 그걸 찾다 보니까 감자 창고에 가 계시는 거예요. 감자를 쌓아놓은 창고. 그 창고에 가면 어르신들이 쫙 앉아가지고 감자를 이쪽에 이만큼 산을 쌓아놨다가 다시 이쪽으로 산을 쌓으세요. 어떻게 쌓냐면 하나하나 옮기셔서. 하나하나 옮기셔서. 옮기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썩어지고 있는 감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썩어 있는 감자. 맨 처음에 거둘 때는 다 튼실한 놈들만 넣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상하게 넣어놨는데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썩은 걸 골라내는 거예요. 아, 그냥 내비두시지. 그 힘든 걸 왜 또 작업하시냐고. 그걸 팔 때까지 몇 번을 작업하시거든요. 왜 작업하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감자 하나가 썩으면 그 주변 10개 썩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다 뭉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나병 기억하시죠? 나병은 병들었을 때 제거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격리시킨 다음 살려주면 회복되면 언제든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포기하신, 아니 아예 싹둑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 썩어 문드러진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 때문에 다른 수많은 공동체가 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들을 죽이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애굽 가나안처럼 여전히 이 땅에 풍습과 세습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안일하게 받아들였다가는 어느새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썩어지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썩은 정신이 누군가를 다시 썩게 한다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향락, 문화, 내 눈에 그냥 보인다고 이제 내가 청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었다고 성인이 되었다고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다고 제재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내가 보이는 대로 내 욕구대로 했다가 결국 썩어지는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 이것이 더 성행하고 있습니까? 왜 점점 더 성행합니까? 왜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은 것을 골라내지 않게 점점점 썩어가는 겁니다. 우리부터가 그 유혹에서 벗어나 구별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원리입니다. 노래방 그렇게 수요가 많을 때 막 성행하다가 수요가 없으니까 그냥 사라져요. 그냥 제발 열어주세요, 제발 오픈해주세요 해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두면 계속해서 공략하지만 관심 두지 않으면 사단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버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심 갖지 않아야 합니다. 구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강원도 목회 때 전도사가 돼서 이제 1년 정도 지냈더니 1년 지나는 동안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어르신들이 막 이제 다짐해서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요. 이제 막 10명이 뭐 6명이 시작했던 인원이 10명이 돼서 와, 야 이거 막 6명 중 6명이 앉으시다가 10명이 되면요 꽉 차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늘 할머니 목사님이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년 중 몇 번은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기하고만 예배 드릴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잘 나오셨거든요. 다음 주에 봬요 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동네를 찾아갔더니
동네에도 아무도 안 계세요. 무슨 일이야 한가 했더니 동네 잔치로 뭐 누구 아무개 아들 결혼식 뭐 아무개 딸 결혼식으로 차를 대절하면 마달리에서 차를 타고 속초로 가시든지 강릉을 가시든지 그날이 나들이기도 하시지만 그 아무개네 집에 이렇게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날인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막 이제 저녁에 온대요. 저녁 예배 온대요. 그러면 미안해서 쭈삐쭈삐 오신대요. 그러면 그 할머니 목사님 목회할 때 니들한테 설교할 거 없어 다 집에 가버려 그러고 그를 들어가셨대요. 오,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진짜 깨닫고 그 다음부터 안 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목사님 포기를 하셨네. 그러려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잔치보다 못한 예배?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진지하게. 잔치에 가기 위해 하나님에게 양해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 잔치하는 집에 양해를 구하자. 무엇이 더 옳고 그르냐를 따져보자. 여러분, 인간의 정, 그거 그 전날 해도 되고 그 다음날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일날 마을잔치 가지 맙시다. 가만히 있어요. 대신 토요일날 가셔서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시라고. 마을잔치를 위해서 막 떡도 만들고 아 뭐 전도 부치고 이러거든요. 그럼 토요일날 가서 그 전날 열심히 여러분 붙여주시라고. 그리고 축의금 먼저 내밀고 내일은 주일이어서 못 와 미안해 내가 마음은 다음에 기도할게 라고 한 말씀 하시라고. 그러면 그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막 이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 들으시고 한 분이 맞아 우리가 복받을 짓을 잘못했어 버렸어 예전 할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회 때 자기들이 단합을 했어요. 혼자만 그러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면 좀 이상하니까 교인들 모두는 그렇게 하자. 그리고 드디어 첫 실행 날짜가 왔습니다. 반드시 주일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주일 잔치가 벌어진 그날 이분들이 함께 혼자 가면 뭐 용기가 없으니까 함께 가서 전을 열심히 붙여줬어요. 열심히. 그리고는 축의금을 슥 내밀고 내일부터 우리 못 와 내일부터 우리 교회 가야 돼 안 그러면 전사님도 혼나 우리가 가서 기도할게 이거 뭐 이제 제가 사투리를 안 써서 그렇지만 기도할 테이 뭐 이렇게 미안해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 정말 그 전날 전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은 잔치날인데 우리만 기도 예배하지 않게 그런데 정말 예배는 전도사님 하고 다 오신 거예요. 정말 눈물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잔치를 안 가고 또 두 번 안 가고 세 번 안 가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저 교회에 온 전도사 독한 놈이 왔다고 그래서 일요일엔 어디도 못 가게 만든다고. 전 그때 독한 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서 마을 어르신들의 잔칫날이 토요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었던 잔치에 이분들이 계속 안 가니까 아 아무개 다 왔어 우리 잔치 왔으면 좋겠는데 못 가 아 그럼 어떡하나 아 토요일 한번 가지. 그래서 결국 토요일로 잔치를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기쁘게 토요일날 가셨다가 주일날 예배를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구별하기 시작하자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한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다림줄이라는 환상이 나옵니다. 다림줄은 건축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도구인데 건축을 세워가는 동안 그것이 담벼락이 휘지 않도록 먼저 세워놓는 줄입니다. 줄을 달고 그 줄을 가지고 경사진 곳도 똑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다림줄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기준이 되어라. 세상이 가치관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너희들이 기준이 되어 다시 세워라. 다시 바르게 하여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 기준이 되도록 지켜 기억하여 지키게 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한 날 주님께로 나와 기억하여 다시 정결함으로 회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사단의 어두운 계략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관을 들고 나아간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열방을 향해 드러나서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때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손가락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휘둘려서 교회가 왜 저래?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때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아가는 이 예배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기준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날 우리의 삶 속에 기준 삼아 세상에서 행하며 행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열방을 향한 소망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가득 담아내신 레위기를 읽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을 반드시 구별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행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생각이 기준되어 구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구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이 나를 조롱하여도, 세상이 나를 비아냥하여도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한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죄로 살았던 나를 돌아보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